생겼네요. 어. 저기 있다. 카스. 캐스. 가자. 아, 잘 들리려나? 한 5만원짜리 사려고 하는데 뭐 그럼 너무 비싼 건 못 사고. 아 이거 스탠드 마이크 때문에 미치겠어. 숨소리 섞인다고요? 아 그러면 안되는데.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지금 마이크 그거야. 아 너무 방송하는데 목이 아파. 너무 아파가지고. 스컬? 이쪽인가? 뭐야? VIP 여기 있구나. 이렇게 자꾸 그 화살표 옮겨지냐?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죠? 스컬? 어 뭐야? 덤벼 덤벼 그냥 마음껏 덤벼. 이 보급탄이 예 내구력은 좀 빨리다게 하지만 파워는 좀 더 좋아요. 그쵸 이게 미니건이 방어력 높은 애들한테 좋죠 참. 뭐하니 너? 근데 이게 탄환이 정말 적어. 그래서 재장전을 정말 자주 해줘야 돼. 이게 뭐야 이건? HR 이메일. 뉴베가스? 이게 뭐야? 캔디 로 인력 관리부 전직원 회사 방침 변경. 현 시간부로 회사 방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사무실은 물론이고 하나. 사무실은 물론이고 공장 내부의 카메라 반입이 금지됩니다. 왜? 둘. 이제 휴게실에 직원이 3명 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 작작 모여하지 말라고. 셋. 경영진의 의사를 반영해서 모든 욕실을 폐쇄합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근무 시간 전이나 근무 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정리 작업에 참여해 주십시오. 야, 그 추가 그 야근하는 소리 아니야? 변경된 반침과 관련이 한 질문이 있을 경우 인력 관리 부서로 이메일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박인데? 잭 메이너드 완전 미친 것 같아. 드 인력 부서에서 새로운 방침 읽어봤어?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야? 장담하는데 여기 근무 조건이 좋지만 않았어도 당장 사표 쓰고 나갔을 거다 진짜. 제니 데소토. 어 이름이 무슨 프랑스에 있는 거네. 안녕 멋쟁이 아가씨. 아저씨 여자인 거 같네. 안녕 멋쟁이 아저씨. 알란한테 주말에 네스 호 괴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둘러댔어. 그래서 이번 주말 저녁에 한가해졌는데 스톰파이프랑 월성 모형 가지고 자기한테 갈까?
이게 뭔 소리야? 스토브 파이프? 월성 모형? 스토브는 따뜻하게 난방기죠. 난방기 파이프랑 월성 모형을 가지고. 뭐, 알란 달턴. 듀스. 얘 이름이 도브스인가 봐, 도브스. 제니 말로는 내 동생이 그 로보코 놈들이 주식으로 무슨 장난치고 있는지 말고 있다던데, 정말이야? 엘렌. PS. 이번 주말에 마누라는 멀리 나가고 제니는 바쁘대. 고무시트랑 코끼리 발 모양을 쓰레기통으로 가져오라고. 쓰레기통 가져오고. 내가 빼먹은 것 좀 얘기해 줄래?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관리부서에서 또 왔네요. 직원 여러분, 추가적인 안내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회사 방침을 다음과 같은 사항들 추가해달라고. 무슨 씨. 직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말로 하는 모든 업무를 영어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젠장할. 해외 거래처와 업무를 보실 때에도 말입니다. 어? 잠깐만, 뒤에 거 뭐... 옥상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배신 유전자 조기 색출을 위해 모든 여러분 DNA는 배신 유전자는 또 뭐야? 또 있어 또!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하니 꼭 읽어주시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 메일을... 아, 보안 시스템 때문에 애들 다 전멸했을 것 같아 왠지. 자동 중화기 터렛들이 사무실 두 곳과 중앙 작업 통로 그리고 사장실 밖에 설치되었습니다. 꼭 신원 확인용 패스를 몸에 항상 소지해주세요. 아니면 드레드한테 공격 막 목숨 걸고 일하는 소리 아니야? 깜빡하면 죽는 거네. 중화기 터렛 벌집이 되고 싶진 않으시겠죠? 그렇죠? 터렛이 직접 여러분, 야 이거 되게 싸가지 없는 말로 말투로 읽어야 될 것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터렛이 직원 여러분 신원을 확인했다는 걸 딸깍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마세요. 소리가 나면 움직여주셔도 뭐 그때 뭐 안전합니다. 그때 직원 여러분들은 매달 예, 첫 번째 월급날에 다음 중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좀 제출하셔야 됩니다. 혈액 샘플 그리고 손톱 한 20개 정도? 뭐 그 정도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피부도 하고 감시용으로 제출을 받는 거니까 예, 다 참여해 주시고요. 야 이거 정말 정신 나간. 혹시 홀에서 사장님을 보게 되더라도 절대 눈 마주치지 마세요. H님과 눈을 마주치며 그분의 정신력을 훔치지 정신력 훔칠 무슨 정신력을 훔친대. 눈을 마주치며. 송버드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예, 점점 미쳐가고 있었군요. 방침도 미쳐가고 있었고. 예, 여기는 정화뿐입니다. 남은 건 정화뿐이야. 미니건으로 싹 다 쓸어주시오. 남아있는 게 없네요. 오오오! 계세요. 자멜 와봐. 아, 저기 이제 보시면 이 지뢰가 많아. 펼쳐드려야 돼. 아, 한방 때리는 게 다 터졌네요. 여기 그것도 다 같이 터졌군요. 금방 다 쓰죠. 미니건 이 발수야. 이게 너무 워낙 정말 빨리 이게 이 총이 유니크인데 정말 탄속이라고 해야 되나? 빠르거든요. 잠깐 누르면 뭐 몇십 발이 날아갑니다. 소모가 정말 장난이 아닌 총이라. 정말 소모가 장난이 아닌 총이에요, 이게. 이총 자체가.
이거 말고 보통 미니건은 이것만큼 빨리 소모가 안 되거든요. 이게 미친 듯이 소모하는 거야? 미친 듯이. 아, 근데 여기 먹을 거 진짜 많네. 이 로봇들 때문에 사태가 일어난 후에도 제대로 안 털렸군요. 공격을 해온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 해온 애들 뭐 찾아보면 해골 같은 게 좀 있겠죠. 한 300년 전 면요리입니다. 나 여기 왔던데? 이 옆인데요? New Balance 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의심스러운 단말기. 이거는 다 똑같은 거고요. 숨겨진 네트워크 저 드라이브 접수. 일지항목. 저걸 먹고. 여기서는 막 음식 유통기한이 엄청나게 뭐 거의 무제한이더라고. 슈가방 같은 경우는 이건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핸더슨은 기계화 및 자동화의 이점에 대한 개우를 보냈다. 이 내 이복 형제랑 적당히 하는 걸 전혀 모르는 멍청이 인양 말이야. 잠깐, 이복 형제? 처음 그 녀석을 봤을 때부터 쪼잔함 배신인 자 놈일 줄 알고 있었다.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 일을 하면 내 회사 는 이제 영원히 안전하겠지. 신디 로우가 그 녀석을 내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놈을 본보기로 삼아주겠지. 뭔 소리야 하는 거야. 아, 하우스군요. 약간 같은 하우스는 아니겠지만 아닐 것 같은데. 가문, 이 하우스 가문인가? 어쨌든 여기로 가야 됩니다. 오! Shit! 야, 이제 갑옷. 야, 파워 아머 얼마나 소모됐냐? 아, 다행이다. 많이 내보다 많이 안 달았군요. 다행히. 여기군요. 야, 나 진짜 무슨. 야, 폭탄을 뭐. 야, 무슨. 왜 이렇게 많이. 또 있는 거 아니지? 아, 정말 조심해야겠네. 예, 이게 만약에 탈 것으로 이제 폴아웃 4에서는 바뀌잖아요. 바뀌면 이런 내부에 타고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건물 내부에? 건물 내부에는 파워모를 이렇게 입고 못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든다. 보니까 막 제트팩 달고 막 건물 날라다니고 막 그러던데. 외부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숨겨진 네트워크 드라이브. 외부에 저 뭐 이거 뭐. 좋아. 뭔가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저긴데 여기다. 럭키 38 VIP 키카드. 안토니아우스의 단말기. 야, 이거 딱 하나 나오네. 답 딱 하나 나오네요. 아, 이제 좋구만. 내가 모두 깔았거든. 작동 무효화? 일단 하긴 했는데
무게 때문에 집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기도 하다. 어 뭐야 이거? 의심스러운 단말기.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게 거의 두 페이지에 세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다 뭐 웃음스러운 단말기야? 꺼져라 빨갱이 어쩌고. 이제 머리는 자르지 않겠다. 그놈들이 눈으로 내 생각 에너지를 훔쳐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걸 막을 수 있는 특수한 모자를 갖고 있지. 특수모자와 특수샷건 말이야. 아버지 왜 저한테 더 이상은 말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항상 그놈만 이뻐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뭔 소리야? 생각보다 복잡해, 알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저쪽 회사 정보를 확인해봤는데 회사가 무슨 미로처럼 복잡해. 누가 주도한 건지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도슨한테 이메일을 보냈지. 그 사람은 동생이 기업 관련 정보에 빠삭하다니까 답을 줄지도 모르겠는데. 미안해 자기, 근데 이번 주말은 안 되겠어. 성가대 어제 생일 뮤지컬 하는데 내 소리 괴물 역할 맡았거든. 어 그래. 새로운 건 없고요. 이것도 더 이상 없나 보군요. 가자. 로봇 몇 개 있는 거 말고는 별거 없네. 미니건들만 막 갈기고 싶은 막 욕망이 막. 어 뭐야? 뭐야 니네들? 이거 왜 그래? 배가 없잖아. 대한대비야. 미니건의 위력을 보여주지. 자 일단 완료하러 가는 것 같으니까 저건 완료하러 가기 전에 건너러 가서 팔 것 좀 팔고요. 거래를 할 땐 베라의 옷과 방랑상인 모자를 써주고 자 써먹으신 거 팔고 이게 돈 아직 안 들어왔네? 마땅히 바꿀 만한 거 없나? 아 미사일 런치 기관 런치 어? 확장 연료통 필요 없다? 헌팅샷건 탄약상자 필요 없고 이런건 내가 왜 사냐면 이게 다 무게가 0이에요 사면 나중에 만들면 되거든? 여기 가서 얘한테도 팔죠 뭐 얘한테도 팔.. 아 왜이래 오늘?